네, 안녕하세요. 오버리미트 듀오마켓 레이싱팀 감독을 맡고 있는 김태환입니다. RV300 클래스에 출전하고 있고요. 스포티지와 투싼 차량, 그리고 유로5, 유로6 디젤 차량을 주로 세팅을 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. R300에서 한 10년 넘게 지금 참가를 하고 있고, 아쉽게 지금 뭐 대수가 많이 줄고 있는데 아직은 열정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저희 레이싱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캔겔! 오버리미트 신두호라고 합니다. 듀오마켓도 하고 있습니다. 3등의 결과는 당연히 뭐 제가 놓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단결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었는데 못했습니다. 이 차의 이력은 뭐 RV에서는 항상 1등만 하던 차이긴 한데 그 명성을 제가 못 이어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 또 아쉽습니다. 결승 때 조금 더 배랩이 나아졌으면 좋겠고, 경합할 때 움직임 자체가 워낙에 이제 차가 받아주니까 올라가야죠. 네, 올라가는 걸로. 단결! 안녕하세요. 오버리미트에서 RV300 클래스에 출전하고 있는 한명희입니다. 예선이 생각한 만큼 기록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쉽지만 그 아쉬움을 결승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냥 아쉬움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레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와서 했는데? 아, 이렇게 해야 돼? 아이, 너무. 안녕하세요. 마이스터 레이싱 팀 RV300 클래스에서 스포티지 QL을 타고 있습니다. 아, 진짜. 태환이 형 가라 그러면 안 돼요, 그냥? 아, 컷! 아침에 첫 타임에 저희 RV300 클래스 예선전이 있었는데 굉장히 잘못됐습니다. 네. 사실 뭐 마일리지도 많이 부족한 상태고 많은 선배 드라이버들 따라서 좀 좋은 기록을 내보고 싶었는데 예선전은 좀 망쳤고요. 기록이 좀 좋지 못한 상태인데 그래도 실력을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참가의 의의를 두고 무사히 완주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. 퍼펙트 레이싱 팀 21번 최은준입니다. 스포티지를 QL도 타고 유로5 R도 타고 다시 지금 QL을 타는데 좋은 차 주셔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선 결과는 만족합니다. 만족하는데 뭐 다른 선수들이 워낙 잘 타서 근데 뭐 결승이 중요한 거니까 파이팅 한번 해봐야죠. 꾸준하게 차분하게 포디움에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다.